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요 며칠 비트코인의 반등세나 알트코인들 불 끄는 거리는 모습을 보면 딱 지난해 이맘때가 생각나는 것 같습니다. 알트코인들이 순환매를 보이면서 홀더들을 환호하게 했던 그때 그 시기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이 서서히 오버랩되는 상황이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일단 비트코인의 흐름이 예사롭지가 않습니다. 상승 채널에서 잘 올라탄 상황인데 일시적으로 46,600달러까지 단방에 터치를 하는 것을 보면 확실히 추가 후퇴보다는 어떻게든 저항을 뚫어내려는 그런 강력한 모멘텀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는 비트코인이 올해 최고의 주간 마감 상황을 보게 될 것이라면서 상당히 낙관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이번에 반등세를 보인 원인이 파생상품 시장이 아니라 현물시장에 있다는 점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비트코인을 준비자산으로 매집하고 있는 테라 프로젝트의 역할도 한몫을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AMB 크립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강세를 낙관할 수밖에 없는 세 가지 근거를 콕 집어서 분석했습니다. 데이터가 언제나 100% 예측도를 가진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감정에 근거한 것보다는 데이터에 근거한 게 조금 더 객관성을 담보한다라는 점에서 살펴볼 가치 충분해 보입니다.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가 어쩌면 4월 4일 디폴트 선언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3월 디폴트 우려와 관련해서는 어째저째 이자를 지급하면서 잘 넘어갔는데 서방의 경제 제재가 강해질수록 러시아의 상환 의지는 약화될 것이다. 경제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려는데 굳이 러시아가 돈을 갚을 이유가 없을 것이다. 뭐 이런 지적들이 잇따라서 나오고 있습니다. 유가는 여전히 오름세를 보이고 있고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여전하고 거시경제적인 변수들 잘 챙겨봐야 되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일단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과 관련해서 낙관적인 전망들이 잇따르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4월 우리가 그렇게 기다렸던 강세장이 자리하게 될지도 모를 만큼 여러 상황들 잘 챙기시면서 차분하게 시장 대응하실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이 상승 채널을 유지하면서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장중 46,600달러를 일시 터치하면서 추가적인 후퇴나 조정 가능성보다는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더 키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1차적인 단기 저항 구간으로는 46,000달러가 이후에 49,000달러와 52,000달러가 주의가 필요한 그런 저항 구간으로 지목된 상태입니다. 지금의 흐름만 놓고 보면 어쩌면 이번에는 5만 달러 돌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기대감을 더 강하게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 상황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곰세력이 현재 45,400달러에서 간접 저항을 방어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도 긍정적인 점은 황소 세력이 기회를 포기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거래자들이 서둘러서 포지션을 청산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현재 상황을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42,025달러에 자리한 20일 지수이동평균과 긍정적인 RSI는 황소 세력이 지배적인 상황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매수 세력이 45,400달러 위로 끌어올리면 비트코인은 채널 저항선까지 상승할 수 있다. 이 수준은 다시 장애물로 작용할 수 있지만 황소 세력이 이걸 극복하면 5만 달러 심리적인 수준까지 랠리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지금 딱 이 저항 수준에 도달해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이런 가정과 달리 가격이 45,400달러에서 하락할 경우에 곰세력은 42,594달러의 강력한 지지선으로 끌어내리려고 할 것인데 황소 세력이 지지선으로 전환할 경우에 45,400달러를 넘을 가능성 높아지기 때문에 이건 하락하게 됐을 때 지켜봐야 하는 중요한 구간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면 곰세력은 42,000달러로의 후퇴를, 황소 세력은 45,000달러 돌파를 단기적인 목표 지점으로 삼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일단 지금 45,000달러 1차적인 목표는 달성해낸 상황이다 뭐 이렇게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4시간 차트에서 황소 세력이 20일 지수이동 평균 아래로 후퇴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이건 별거 아닌 수준에서의 하락에서
황소 세력이 매수로 대응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이동평균이 상승하고 있고 긍정적인 RSI는 저항이 낮은 방향이 위쪽이라는 것을 시사한다. 다만 20일 지수 이동평균인 42,000달러 아래로 후퇴할 경우에는 긍정적인 견해가 단기적으로 무효화될 것이다.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코인텔레그래프는 또 다른 기사를 통해서 비트코인이 지난 일주일 동안 9%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면서 2022년 최고의 주간 마감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익명의 암호화폐 분석가 렉트 캐피탈의 분석을 인용했는데 그는 비트코인이 주간 차트에서 핵심적인 강세장의 이동평균인 21주 지수 이동평균을 돌파하려고 한다라면서 추가적인 상승 가능성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반면 또 다른 암호화폐 분석가인 크립토에드의 경우에는 장기 저항이 확인된 상황에서 매수를 하는 것은 위험 보상 비율의 측면에서 의미가 없다라면서 지금을 매수 타이밍으로 볼 수는 없다. 이렇게 조심스러운 입장을 내보이기도 했습니다. 글래스노트의 경우에는 이번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파생상품 시장이 아닌 현물 수요가 주도했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이번에 비트코인이 44,000달러를 돌파한 것은 현물 시장 수요로 인한 것이라면서 비트코인의 강세 움직임은 언제나 현물 시장이 이끌었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이 같은 현물 시장에서 비트코인 수요 상승을 주도한 존재 가운데 하나는 단연 테라입니다. 테라 프로젝트 측은 3월 26일 기준으로 준비 자산으로 비트코인 24,954개를 매수했고 이건 11억 982만 달러 규모에 해당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테라 측은 100억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을 순차적으로 매수해서 비트코인을 테라 생태계의 준비 자산으로 만들겠다, 새로운 화폐 시대를 열겠다 이 같은 포부를 밝혔고 그 직후부터 비트코인을 야금야금 어마무시한 규모로 매수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블록웍스는 테라가 9억 4천만 달러 규모로 매집했을 당시에 이건 전 세계 40위 홀더에 해당하는 물량이다 이렇게 진단하기도 했습니다. AMB 크립토의 경우에는 비트코인의 강세를 낙관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포착됐다라면서 세 가지를 콕 집어서 제시했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고래들의 축적이 지속되고 있다는 센티멘트의 데이터인데 비트코인 1000개에서 1만 개를 보유한 지갑의 비트코인 보유수가 한 달 동안 8.3%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센티멘트는 이 구간에 있는 주소수가 2,200개를 넘어선 것은 지난 1년 동안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지난해의 경우에도 이들 고래들의 보유량이 증가하면서 11월과 12월에 사상 최고가를 기록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거래소에서 상당한 물량의 비트코인이 유출됐다라는 점도 강세 요인으로 지목됐습니다. 글래스노드 데이터를 보면 보름 동안 비트코인 6만 1000개가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갔는데 25억 달러가 넘는 규모가 유출된 겁니다. 통상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나간다는 것은 매도 물량 감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격 상승 시그널로 해석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글래스노드의 공동 창업자는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와 커플링을 이루고 있는 비트코인의 흐름을 차트로 보여주면서 비트코인의 강세를 전망했습니다. AMB 크립토가 마지막으로 제시한 것은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가능성입니다. 만약 미국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를 기존 거래소와 동일하게 간주하게 된다라면, 그러니까 SEC가 암호화폐 거래소 규제권을 완전하게 갖게 된다라면 2023년 초쯤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될 것이라고 전망을 한 겁니다. 사실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이슈는 올해나 내년 어느 순간에 승인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이건 그냥 기사 모양새 내용 채우려고 덤으로 마지막에 가져다가 붙인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대장의 흐름이 긍정적이고 이걸 강화시켜주는 데이터들, 이 백업을 해주고 있는 상황인데 암호화폐 시장 밖의 외부 변수들, 그러니까 러시아 리스크는 여전히 주의해서 주의 깊게 바라봐야 할 필요가 있는 그런 다소 아슬아슬한 상황들이 존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4월 4일 러시아의 디폴트가 현실화될 수 있다 이런 전망입니다. 러시아는 지난주에 국채 이자 1억 1,700만 달러를 달러로 지급하면서 디폴트 위기를 일단 피한 상태이지만 서방의 제재 강도가 높아질수록 러시아의 상환 의지도 약해질 것이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제 제재가 강해질수록 러시아가 고의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 기술적 디폴트를 낼 가능성도 제시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디폴트 국제소송 전문가로 알려진 제이 뉴먼은 경제 제재를 받고 있는 나라가 계속 이자 상환을 유지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유라시아 그룹의 로버트 칸도 러시아의 완전한 디폴트를 예상하고 있다. 우리가 러시아를 경제 시스템에서 퇴출시키려고 하는데 왜 러시아가 돈을 갚으려고 하겠는가 이렇게 반문을 하면서 러시아의 4월 디폴트 가능성은 현실이 될 수 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러시아가 만약 디폴트를 기술적으로든 현실적으로든 선언을 하게 될 경우에 사실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서방의 제재로 인해서 디폴트가 이뤄진 것을 부각시키면서 에너지와 원자재를 손에 무기처럼 들고 역공에 나설 가능성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에 유럽의 에너지 수출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유럽발 인플레이션 강화,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스태그플레이션까지 우려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 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다소 나이브한 멘트를 내놓기도 했는데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유로존에 미치는 경제적 영향과 관련해서 에너지 가격의 급등에 따른 인플레 압력이 성장을 압박하긴 하지만 스태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유로존의 경제 데이터가 스태그플레이션의 중대 리스크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이건 뭐랄까, 지난해 미국 연준 의장이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은 일시적이다 요따고 말을 했던 것과 이런 발언 조금 오버랩 되는 것이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거시경제적 측면에서는 여전히 이렇게 몇 개의 폭탄이 자리하고 있지만 어쨌든 비트코인의 흐름은 긍정적입니다. 순식간에 4만 6천 달러 중반까지 올라가더니 예상했던 것처럼 바로 저항 맞고 튕긴 모습을 확인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돌파 시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상승 모멘텀 이렇게 확실하게 보여준 만큼 이번에는 이렇게 강세장으로 확연하게 전환하는 모습 바라볼 수 있기를 기대해봅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